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스케일 연습의 필요성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케일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 스케일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뭐 얼마만큼은 해야 되지? 이 스케일의 종류가 또 어느 정도가 되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연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연습하시는 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선생님들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해라, 스케일 왜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할까요? 연주곡의 어떠한 부분들이 대부분 다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빨라지는 연습이 스케일이 아니고 그 스케일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악보를 만나든지 내가 자신 있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핑거링이 당연히 손가락이 빨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샵이 많이 붙어있든 플랫이 많이 붙어있든 두렵지 않게 연주를 할 수가 있는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총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연주곡을 멋있게 할 수도 없고 언젠간 막힙니다. 스케일을 연습을 많이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뭐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스케일 연습을 그럼 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색소폰으로. 그러면 스케일 연습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알아야 돼요.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메이저 스케일도 있고 마이너 스케일도 있고 뭐 펜타토닉 스케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케일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스케일 모음집이라는 아예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스케일 연습을 해야 될 것들만 싹 모아 놓은 책이 있습니다. 스케일 모음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위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가격은 14,000원이거든요. 배송비는 별도고요. 그래서 받아보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한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스케일 연습을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G 메이저 스케일이다 그러면 G 메이저 스케일을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 그러한 연습을 하지 않고 맨날 어떤 밴딩이나 어떤 기교적인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서브톤 막 이런 연습 많이 하고 막 반음 스케일 연습 이런 연습은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냥 뭐 펜타토닉이나 마이너 이런 연습을 아예 안 해. 그냥 내가 재밌는 것만 하고 반주기 타고 노래만 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멈춥니다. 내 실력이 더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색소폰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지고 싶다면 정말 잘하고 싶다면 스케일 연습을 하세요. 스케일 연습을 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스케일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오늘 여러분들께 했고요.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